날씨가 이렇게 막 벌써 추워진 거야. 늑대알리아야, 학교 올 때 안 추웠니? 날씨가 중간이 없음. 요즘 지구 망하는 거 아님? 아, 요즘 우리나라 사계절이 아니라고 하잖아. 여름 겨울이래. 야, 그래도 겨울 오니까 좋다. 인정? 여름엔 더워서 짜증났는데 여름 빨리 갈 것이지. 어? 난 여름이 좋은데. 어? 여름엔 이렇게 달달 떨지 않아도 되잖아. 야, 넌 머리가 이분하게 익었니? 뭐? 야, 여름이 어떻게 좋냐? 더워서 땀 때문에 끈적끈적, 그리고 장마철에도 수도 때문에 얼마나 짜증나는데. 너도 여름에 에어컨 앞에만 있으면서 거짓말 치지 마. 야, 난 시원한 게 좋은 거지. 추운 건 질색이야. 그리고 여름에 먹는 것도 겨울에 먹는 것보다 훨씬 맛있잖아. 하, 진짜 머리가 끈적해졌니? 그건 아니지. 겨울에 먹으면 간식만 해도 종류가 얼마나 많은데, 여름은 다 시원하기만 한 간식밖에 없잖아. 뭐? 야, 생각해봐. 학교 끝나고 집에 갈 때 살벌하게 뜨거운 더위에 한발 한발 힘들게 집으로 가는 거야. 아, 덥다. 그렇게 집에 오니까 목이 너무 타는 거야. 살려줘. 물로만 해결 안 될 것 같은 그 느낌 알지? 뭔가 더 시원한 걸 먹어야 될 그때. 어? 저 저건! 달콤하지. 성글성글하게 올라가 있고 그 밑엔 시원한 얼음들이 가득 찬 빙수를 본 거야. 빙수. 그걸 숟가락으로 야무지게 한 스푼 떠서 먹는 순간. 이 맛은! 입안에서 벌어지는 차가움과 함께 달콤한 것이 얼음과 함께 녹으며 더위로 지친 내 육신을 위로해주는 거야! 김오지! 하지만 이 팥빙수 녀석은 빈틈이 없어. 얼음과 파지 살짝 물리기 시작할 때 또 그 위에 있는 떡이 입을 쫄깃쫄깃하게 만들어주지. 쫄깃쫄깃해. 어때? 이래도 겨울 간식이 최고야? 별론댕. 네? 이게 어떻게 별로야? 야, 그것도 많이 먹으면 얼마나 이실인데. 그리고 머리도 깨짐. 뭘 그렇게 먹어야 맛있는 거야? 자고로 간식은 많이 먹어도 행복해야 간식인 거야. 그리고 먹자마자 몸과 뇌가 사르르르 노르르 정도로 행복해야 되는 게 최고의 간식이라고 할 수 있지. 그러니까 겨울 간식이 최고임. 그런 게 겨울 간식에 있다고? 참나. 야, 봐봐. 겨울에 놀이터에서 신나게 친구들하고 놀다 보니까 손발과 코끝이 따가울 정도로 너무 추운 거야. 손발 시려와. 근데 그때 코앞에 뭔가 연기가 계속 위로 올라가는 거야. 훈훈한 연기가 말이야. 벌써부터 내 마음을 녹여줄 수 있을 것 같은 이끌림에 나도 모르게 걸어가는 거지. 가까이 갈수록 느껴지는 달큰한 냄새에 정신을 그만 잃어버릴 뻔한 걸 겨우 잡고 보니, 저건? 코앞에 웬 아저씨가 군고구마를 팔고 있는 거지. 와, 아저씨 보고 군고구마 한 개를 달라고 한 뒤에 군고구마 차에 꽝꽝 얼어버린 내 손을 녹이면서 먼저 손으로 따뜻한 맛을 느껴. 오감으로 느끼는 거지. 너무 그러다 보면 내 손에 군고구마를 쥐어주셔. 받자마자 손이 뜨거울 정도로 뜨거운 고구마지만 바로 껍질을 까서 속살을 보니, 이건 바로 고구마 호박인 거야. 엄청 황색인 거야. 입천장이 다 데일 정도로 뜨거운 고구마지만 난 봐주지 않을 거야. 바로 그게 한 입을 이렇게 물고 썼나.
뜨겁게 만든과 동시에 고구마의 그 달콤함이 느껴지는 거야. 입안에 가득 차는 뜨거운 열기를 내뿜으며 씹는 그 달콤함. 난 그 자리에서 행복을 느끼고 말았지. 에? 야! 고구마는 목막혀! 별로야! 어떻게 고구마가 더 맛있냐? 뭐래! 그 차디차가운 팥빙수보다 낫거든! 하, 그럼 넌 겉은 바삭바삭하고 속은 따뜻한 꿀로 가득 채워진 이 환상의 국밥! 겉바속 쪽에 한국인의 소울푸드 호떡도 안 먹겠네? 안 먹지! 그걸 왜 먹냐? 다 먹고 나면 손에 끈적한 설탕만 다 묻고 그렇게 인공적인 단맛을 먹을 바엔 난 시원한 수박이나 먹고 말지! 그럼 난 종이컵에 담아있는 이 따뜻한 국물과 호호 불어가며 간장 양념에 찍어 먹는 이 달그짭짤한 오뎅도 안 먹겠네? 안 먹지! 그거 먹을 바엔 이 시원한 통치미 국물을 먹고 말지! 누가 그런 국물을 먹냐? 동치미는 간식이 아니잖아! 뭔 소리야! 나 가끔 잼모터 하다가 답답하면 한 잔씩 마셔! 우리 같은 초딩은 동치미 안 좋아, 이 멍청아. 아닌데? 니가 더 좋아하는데? 니아는 원래 다 좋아해. 철도 씹어먹어. 그럼 냉면도 그럼 간식이라고 하지 그러냐? 간식인데? 맛있다. 야, 김리야. 니가 결정해. 둘 중에 뭐가 최고야? 그래. 겨울 간식과 여름 간식 둘 중 누가 최고야? 그건 정말 우열을 가릴 수 없어. 그게 무슨 소리야? 먹기만 해도 따뜻함이 느껴지는 결과식이 최고지? 아니, 여름날의 추억처럼 입안에서 펼쳐지는 한편의 풋풋한 소녀 감성인 여름 간식이 최고지. 어쩔 수 없군. 둘이 그럼 완벽한 그 계절의 간식을 만들어서 나한테 가져와. 그럼 내가 뭐가 더 최고인지 알 수 있을 것 같군. 좋군. 바라던 바다. 학핑 요리사여 신 여름 요리사님과 겨울 요리사님 환영합니다. 두 분의 대결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자, 그럼 각 계절을 대표하는 요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봐주지 않을 것이다. 바라 좀 받아. 이제부터 각 계절을 대표하는 요리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맛으로 평가하는 만큼 심사위원들은 눈을 가리고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을 대표하는 탕댕이님부터 요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요리의 제목은 뜨거웠던 여름날 시원한 한입입니다. 여름 속에 먹을 수 있는 그 여름 제철 과일을 넣었고요. 시원한 얼음과 함께 먹다 보면 입안에서 느껴지는 희미한 존재감이 있습니다. 나야 망고. 심사위원에게 먹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재밌다. 어? 망고도 재밌고. 맛있다. 역시 여름 간식이 최고인 거야. 하지만 얼음이 이분하게 얼지 않았어요. 아, 그리고 이거 머리가 너무 아프네. 차가워서. 아, 일단 버려. 아유, 아직 제대로 느끼시진 않았습니다. 이 빙수라는 건 잘 보십시오. 이 빙수라는 건 잘 비비셔야 맛있답니다. 세계를 비빈다는 마음으로 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 아, 이제 드셔보세요. 아, 안 먹으려고. 머리 아파 줄. 여름 요리사 땡땡이님은 자리에서 물러나 주시길 바랍니다. 이젠 겨울 요리사 진혁대님의 자리가 있겠습니다. 시작!
해주세요. 제 요리는 저렇게 뭐 자신 없는 사람들이나 설명이 길죠. 제 요리의 제목은 나야 팥입니다. 왜 나와요? 댕댕이님 조용하지 않으면 먹겠습니다. 어이 어이 얘가 내 말 나와서 먹고 주세요. 이러지 마세요. 바다 위를 헤엄치는 듯한 물고기들의 모양에 겉은 바삭 속은 촉촉한 반죽 속에 있는 달콤한 팥 붕어빵입니다. 겨울에서 진흙대님은 신사의 연예계 먹이 치시기 바랍니다. 자 드셔보시죠. 이거 봐요? 이거 죽을 수인데?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뭔지 아세요? 뭡니까? 저는 이 붕어빵의 익힘 정도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익힘이 굉장히 타이트해요. 맛있어요. 그럼 제가 우승! 예, 이건 뭐 긴말할 필요도 없구만 우승입니다. 야토! 땡땡아 봤냐? 겨울 간식이 다양해서 짱이라니까! 이럴 수가! 말도 안 돼! 이거 니아가 그냥 지금 먹고 싶은 거 고른 거 아니야? 난 인정 못해! 승패에 굴복하지 못한 넌 아름답지 못하구나. 하지만 여름처럼 뜨거운 열정을 가졌군. 내 적이지만 포기하지 않는 뜨거운 열정! 너, 내가 인정한다. 겨울 간식이 최고라니까! 야, 리아야! 다시 한번 먹어봐! 다시 한번! 응? 안 먹는다니까! 여러분들은 여름 간식이 맛있나요? 겨울 간식이 맛있나요? 전 겨울 간식이 좋은데. 리아야! 망고 빙수 아니면 더 먹어봐! 그래도 생각이 달라질걸? 안 먹는다니까! 제발! 저기 경비와 데려가세요! 리아! 붕어빵이 최고인 것을 타이트해! 끝. 사부 동생님, 조은님, 기수님, 메태오님, 사코님, 엘라님, 성경님, 규석이님, 고재미씨님, 봉희님, 일진치프님, 대영님, 우훈님, 비정님, 용섭님, 아름님, 재환님, 문채님, 고질라님, 기영등이님, 수정님, 승기세리님, 다솜님, 지혜님, 근정님, 마리오님, 별신의 고양이님, 소영님, 킹킹이님, 여서지오님, 황관님, 전국여행자님, 강아지님, 정원님, 마시오님, 정민님, 노예님, 태오님, 백현님, 미니코님, 로즈님, 유에드님, 쾌준님, 진아님, 지현님, 리핑님, 선희님, 시우님, 장태팽님, 지혜님, 노다사용주님, 유범님, 허파님, 우왕님, 정원님.